이상형을 볼 텐데 일단 MC의 질문은 한번 들어볼게요. MC 질문. 이상형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来，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芒果 TV 모바일로만 될 거예요. PC로도 안 빠지더라고요. 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쭉 한번 적어보세요. 每个女儿. 오, 이거 배웠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거 태양요일 때 내가 또 했었는데. 자, 우리 딸들이 각각 하얼러. 이때 하얼러가 붙는 건요. 끝에 약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 딸들이 자기 이상형을 말해보면 되겠네요. 하얼러. 그럼 좋겠네요. 그럼 하얼러. 자, 그쵸. 각자 자신 이상형 말해볼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来，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好了，이때好了는그럼좋겠네，그럼되겠네란뜻입니다。来，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커피님완벽하고요。女儿说说自己，每一个빠졌고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까지。자자막볼게요。자막에이렇게나와요。来说说自己的理想型。이자막은그냥줄여가지고이상형말하기이렇게나오고요。님 심야 씨 이상형은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중요한 단어가 몇개 섞여 있어가지고 짧으니까, 영상 다에 짧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大女儿心如啊，你的理想型是什么？跟爹地说说呀。大女儿 心如啊，你的理想型是什么？跟爹地，跟爹地，跟爹地，跟爹地，爹地 아빠, 跟 爹地 说说, 说说啊, 요거 들리죠? 들리죠? 大女儿 心如啊, 나의 큰딸 心如呀。 你的理想型是什么? 너의理想型是什么? 너의理想型은什么? 무엇이니? 네 이상형이 뭐니? 이렇게 앞으로 물으실 일 있지 않을까요? 你的理想型是什么? 你的理想型是什么? 너의 이상형이 뭐니? 你的理想型是什么? 이 정도는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아빠한테 말해봐. 跟爹爹는요, 원래는 爹爹, 옛날 아바마마란 뜻이에요. 띠에 아빠마마, 엄마마마, 냥, 띠에 아빠마마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띠에띠에가 데디라는 발음이랑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기서는 살짝 언어 유의로 사용을 해요. 데디, 띠에띠에. 띠에가 아빠마마라는 뜻이에요. 빠바, 이전에 나온 말, 띠에띠에. 쇼쇼야. 아빠마마에게 말해보렴. 데디에게 말해보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신누가? 我觉得跟爹地差不多的行，再比你高一些。我觉得跟爹地 아빠랑 差不多的行. 얘는 이제 대신 이제 약간 립 서비스를 해줬어요. 跟爹地，跟爹地，跟 아빠랑 差不多 비슷한 的 行은 유형. 그럼 해석해볼까요? 跟爹地差不多的行. 아빠랑 비슷한 사람인데, 근데 비니, 아이고, 근데 아빠랑 비슷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비니 까오이시에. 아빠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까오이시에. 비니 까오이시에. 아빠랑 비슷했으면 좋겠긴 한데 까오 해야 돼. 아빠랑 차부도하다 시잉이긴 한데 비니 까오이시에. 아우 잘한다. 이 시에는 셀수 없으니까 약간 복수로. 그쵸? 근데 조금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로 쇠기를 박아요. 年轻一些。 그리고 年轻一些. 아빠보다 키는 좀 크고 이때 아빠는 정말 자기 아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MC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자, 아빠랑 우리 허지홍 씨 MC랑 비슷하지만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키는 크면서 年轻一些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年轻, 年轻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年轻一些, 年轻一些. 젊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아빠가 장난치죠? 那就很难找到了. 그럼 어떨 것 같아? 아빠가 장난으로 이제 복수하는 거야. 那就很难找到了. 那, 그러면, 就, just, 很难. 너무 어려워. 找到了. 찾기가 진짜 어렵겠는데? 그러면 아빠, 아빠 같은데 못 찾겠는데? 라고 하고 아빠가 또 장난으로 这个世界上没有比爹地还高的男人。这个世界上，这个世界上，이 세상에
불가능, 불가능해. 요, 있긴 있는 것은 불가능해. 비디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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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보다 하이까오더 날르니 있는 것은 불가능, 불가능. 요, 비워, 하이까오더 날른. 우와, 진짜 잘 쓴다. 在这个世界上，没有比弟弟还高的男人，很好。문장되게좋아요，똑같지않지만완벽한문장이에요。이세상에아빠보다더큰남자가있는건불가능하니까장난치는 거죠。진짜그렇다는게아니라，这个世界上不可能有比爹爹还高的男人。진짜잘한다，대박。如果有比爹爹高，如果有人比我高，如果有人比爹爹高，그뒤에되게재밌는단어나와요。如果有人，만약에有人，누군가가比爹爹高。如果有人比爹爹高，만약누군가가爹爹보다高하다면，如果有人比爹爹高，그럼그사람은어떤사람？那他肯定是穿了内增高。那他肯定穿了内增高。那他肯定穿了内增高。那他肯定穿了内增高。那。他肯定穿了内增高，内增高，内안에增高 heel 안에 heel 깔창 그렇습니다。그러면 만약에 아빠보다 큰 사람이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肯定은 틀림없이 穿了 신었을 거야。内增高，内增高，깔창内增高라고 해요。여기서 배워가죠。 这个世界上不可能有比爹爹还高的男人。如果有比爹爹高，那他肯定是穿了内增高。他肯定是穿了内增高，그럼분명히내增高를신었을거야。안에속안에넣는增高，增高，속안에넣는增高，내增高。깔창도穿이죠，신발도穿하니까，옷도穿，신발도穿이에요。穿다，그게해석을입는다라고밖에할수없기때문에，그러니까착용한다라고해석하세요。자, 유나의 이상형 들어보겠습니다. 스니얼윈아,你的理想型是什么呢? 이제 요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볼게요. 스니얼윈아,你的理想型是什么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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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막내딸아. 네 이상형은 뭐야? 라고 했어요. 자, 네, 정가오. 키 높이 신발이다. 네, 이번은 반말을 한다. 네, 정가오. 어쨌든 정답은 맞았다. 키 높이 신발이다. 네, 정가오. 나, 하오. 나, 스니얼윈얼. 스니얼윈얼. 니더 리샹싱시 什么呢? 라고 물었고요. 유나 씨 대사는 천천히 해서 들릴 거예요. 我喜欢. 벌써 달콤하지 않아? 我喜欢。자, 我喜欢부터는 여러분 다 쓰실 수 있어요. 살짝 미소 지으면서, 我喜欢。 나는 좋아해. 我喜欢。 暖男。暖男。 신조어예요. 暖男。 我喜欢暖男。 새로 받은 입력기는 써질 거고요. 옛날 그 윈도우 입력기는 안 써질 수도 있어요. 暖男, 我喜欢 暖男, 暖男, 태양기사님, 정답, 暖暖 아니고요, 暖男, 따뜻한 남자, 호남형의 남자를 일컫는 신조어예요, 暖男, 我喜欢 暖男, 요 표현은요, 我喜欢, 저는 좋아요, 暖男, 훈남, 훈남이 좋아요, 훈내나는 남자, 아마 한국에서 건너간 말이 아닐까 싶어. 훈남, 훈내나는 남자. 我喜欢暖男. 你不是暖男. 그리고 体贴. 유나 씨가 성조가 틀리니까 잡아주죠? 성조가 살짝 틀리면 잡아줄 수 있어요, 중국인 친구가. 자, 유나 씨가 틀리니까 잡아줬어요. 당신是什么呢? 我喜欢暖男.体贴. 유나 씨는 DTA라고 했더니 이제 MC가 아 DTA라고 잡아줬어요. DTA, 不是 DTA, 是 DTA라고 잡아줬어요. DTA는 자상하고 되게 배려심 있고 이런 거예요. DTA, 我喜欢暖男, 还有 DTA, DTA, 그리고 DTA,
温柔温柔한게좋대유나씨는유나씨는좋아하는게노안난그리고여티티에약간배려심이필요하고티티에거기에원로우원로우는요따뜻한사람좀부드럽고따뜻한거이게따뜻할온자에부드러울유자거든요그래서되게따뜻한사람이좋다고얘기했어요그리고중국말이렇게잘하는지몰랐는데뒷말을너무잘해然后最重要是然后最重要是발음되게좋지않습니까像我的爸爸一样帅像我的爸爸一样帅되게문법도완벽하게하고다시한번들어보세요유나씨것만然后最重要是像我的爸爸一样帅相信是什么呢我喜欢暖男暖男还有体贴体贴体贴温柔温柔然后最重要是像我的爸爸一样帅像我的爸爸一样帅잘하지않아요나는이렇게깜짝놀랐어이정도로잘하는지몰랐거든그리고뒤에더잘하는것도많아요然后最重要是가장중요한것은然后그런다음요세개는이제디폴트로갖춰야되고거기에然后그런다음最重要是제일중요한건像뭐뭐와같이我的爸爸아빠와一样똑같이帅이거3급의장문배열하기에꼭나오는문제거든요샹뭐뭐이양형용사이게꼭나오는데와 HSK 한4급까지는그냥봐도붙을것같아샹워더빠와이양쉐그리고어쨌든질문을알아듣고통역옆에서있지않은상태에서바로대답한거대단한것같아요샹워더빠와이양쉐무슨뜻샹워더빠와이양쉐그러면自然说最重要的是샹워빠와이양쉐샹뭐뭐와같이我的爸爸一样우리아빠랑똑같이帅잘생긴사람아빠가너무기분좋아가지고난리났어근데난리났어아빠가막난리났어요来每个女儿说说自己的理想型好了大女儿心如啊你的理想然后最重要是像我的爸爸一样帅多会说话呢자여기서이제아빠가이렇게기분좋아졌잖아요이런거저도오늘처음배웠는데신화누팡신화누팡막마음에꽃이막피고막마음에꽃이피고그기분이붕뜨는거이렇게얘기한대아까자막에신화누팡신화누팡이렇게얘기하고그리고옆에있는사람이이게여기 MC 였던것같은데多会说话呢또는얼마나회쇼화너말을얼마나잘해말진짜잘해라고얘기해요또회쇼화너와말진짜잘한다라고얘기하는거근데진짜또회쇼화너그러니까단순히그중국말만잘하는게아니라이상황을잘파악하고어떻게해야이게쇼가살까생각해가지고하는거니까진짜잘하는것같아요또회쇼화너다很棒对真的很棒没想到他的水平这么高또회쇼화너이표현도많이쓸수있어요뭔가말을되게잘했을때또호에쇼화는여기까지만볼게요뒤에준비한거는다음에하거나아니면제가블로그에만올려놓도록하겠습니다뒤에이제짝꿍고르고이렇게파트너선정하고뭐이런게있는데이때또되게말잘하거든요여기도약간꿀표현들이있긴한데요거는제가블로그에만게재해놓는것으로하겠습니다 싱쿨러싱쿨러여기까지만오늘은진행할게요다자또싱쿨러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혹시시간이되시면근데드라마가되게재밌고그런지는모르겠어가지고블로그가어디죠그냥네이버에다가 BJ 페이검색하시면겁나많이나와요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다자또싱쿨러今天我们讲到这里吧